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구입한 유어스 제품인데요. 삼립에서 만들었고 햄 에그 토스트 제품 되겠습니다. 2200원이고요. 봉투 개봉 후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4초 정도 돌리시면 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. 상콤달콤 키위 소스. 아, 맛있겠다. 자, 2200원이 저렴한 건 아니긴 하지만 자,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 40% 좀 높고요. 당류 20g 무진장 높고요. 지방도 좀 높은 편이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도 높고 영양성분은 별론 거 보니까 맛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살짝 뜯어서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에 새우 갖고 왔는데 자, 계란을 살짝 입힌 자, 토스트빵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. 향은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자, 안쪽 열어보시게 되면 딱 다 치즈가 쫙 녹아서 햄하고 들어가 있고 뭐 따로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안쪽에 키위 소스 같은 게 뭐 따로 들어가 있겠죠? 뭐 야채 같은 거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서 요것만 봤을 때 좀 뭐 이렇게 비싸 싶은데 햄 에그 토스트죠? 자, 하여튼 그런 건데 뭐 키위 향은 그냥 살짝 느껴지는 정도? 이 정도인 것 같고요. 요게 키위 소스구나. 이쪽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키위 소스고요. 치즈랑 햄이랑 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적당히 먹을만 한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그 마가린 듬뿍 발라서 바삭하게 한 그런 제품 그런 게 좀 맛있긴 하죠. 좀 바삭하고 취향 따라서 설탕 듬뿍 쳐주세요 라고 하셔서 드시려는데 뭐 직장 출근하시면 감자튀김 먹으니까 좀 키위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. 뭐 빵이 좀 그 당근 구워서 바삭한 맛은 없긴 하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드실 수 있고요. 뭐 담백한 계란 지단에다가 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